이제 또 쓸까요? 성조인데. 우리가 사실 청나라에서 황제 중심으로 문제 물어보는 경우는 없는데 강희제 정도는 좀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희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 때 3번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3번. 3번의 난은요, 뭐냐면 이 번이 무슨 뜻이냐면 오삼계가 청나라에 협력했죠? 청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오삼계한테 뭔가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삼계한테 일부 지역의 지배권을 줘요. 그 지역이 번입니다. 명나라에서 청나라에 협력했던 사람들한테 세력을 인정해주는데 그곳이 번이에요. 거기서 오삼계 등 명나라 세력은 이제 군사력도 지니고 통치력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통치하고 자기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청나라에 협력한 대가로 협력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스리는 곳이 이제 번인데 번이 세 개가 있었어요. 3번이 이제 이때 있었는데 가장 큰 번이 세 개가 있었는데 강희제가 보니까 처저 번이 문제다 이거죠. 명나라 놈들인데 적의 힘이 점점 세지네. 그래서 번을 폐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세 번이 강력한 세 번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게 3번의 난인데요. 이걸 진압합니다. 진압해요. 그래서 명나라 세력들을 이제 진압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다음에 타이완에 정성공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세력도 역시 명나라예요. 명나라 세력인데 이들이 이제 저항을 하죠. 명나라의 세력이 청나라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반청 운동이라고 하죠. 청나라에 반대하는 운동이니까 반청 운동이죠. 이것도 진압합니다. 자, 명나라 세력들 3번 타이완 정성공 다 진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나라 잔당들 없애고 강희제가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희제 때이 사건들, 명나라 세력들을 진압하는 이런 것들 진압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강희제의 통치력이 강화됩니다. 이런 상황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제의 통치가 강화되었다. 그 다음에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자, 이 조약은 누구랑 맺은 거냐면요, 러시아와 맺은 거예요. 러시아와 맺은 조약인데요, 러시아가 시베리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점점 그 세력이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청나라와 이제 국경을 맞닿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와 이제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맺은 게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때 왜 참고로 쓸게요.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절대왕정에서 배우는데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 러시아에선 나름 비중 있는 왕이에요. 다음에 또 배우니까 알아둬야 되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와 청나라의 비중 있는 이 강희제가 맺은 조약이 네르친스크 조약이다. 그래서 국경을 그 정리한 국경을 이제 뭐 국경 문제 를 논의한 그러한 조약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도 파란 줄좀 쳐줘야 되겠고 러시아랑 맺었다라는 그 내용도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